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미나의 이제 주요 내용인 옥스퍼드 생물학과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에스낭 쪽 프로그래밍에서 생물학으로는 어떻게 전공을 바꾸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뭐저 정리를 들어가기 앞서 정리를 하자면은, 혹시 이 나의 문어 선생님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원래 영화 감독을 하던 분이 앞에 앞바다 근처의 바다에서 문어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 문어와 거의 1년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배우는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저도 이렇게 나의 문어 선생님처럼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작은 녹색 선생님이 있지 않았나.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작은 녹색 선생님이 이제 이끼, 처음에 소개드릴 때 말씀드렸던 이끼가 되겠죠. 저도 정확하게 왜 이끼에 처음에 관심이 생겼는지는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생물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그게 시작이 된 시점이라고 하면, 어느 순간 주변에 있는 이끼들을 시간을 들여서 가까이서 쳐다볼 수 있게 시작한 게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끼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너무 멀리서 보기 때문에 그냥 녹색 덩어리 정도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제가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되게 다양하고, 일단 첫 번째 느낀 감정이 이제 아름답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가 이어져 온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도 말하자면 이끼, 완전 이끼 맨 수준으로 이게 빠져 있는 거가 이제 그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시작은 이제 이런 마주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제가 이전에는 보지도 못했던 이런 미세하지 아주 작지만 정교한 세상에서 이런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를 처음 깨닫고 난 뒤로부터, 그게 어떻게 보면 학문적 관심, 이게 생물학이기 때문에 학문적 관심이지만 그 다른 분야로 따지자면 이제 좀더 심화된 관심이겠다, 좀더 진지한 관심, 이렇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썼던 것처럼, 이제 왼쪽부터 제가 원래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관련된 프로그래밍 프로젝트를 만들어 본다던가, 아니면 논문을 읽는다던가, 책을 읽는다던가, 팟캐스트, 유튜브 영상, 아니면은 이렇게 제가 주변에 숲이나는 개인적인 관찰, 이렇게 땅에 머리를 박으면서 확대경으로 이끼를 보는 개인적인 관찰이나 탐구도 진행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각각이 저에게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생물학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과학적 연구 방식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고, 책, 유튜브 영상, 팟캐스트 같은 거는 이제 단순히 과학이 아니라 과학 주변의 영역에서 이게 특히 이제 기후변화 같은 이슈에 있어서 어떻게 생물학, 생태학이 인문학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실제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를 볼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광범위한 마저 개인적인 리서치를 정말 사실 순전히 흥미로, 그 중간에 제가 생물학자로 진로를 정하고 나서는 일종의 거의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리고 이게 잠깐만 제 뒤로 가. 개인적인 네. 사실은 지금 보면서 저도 되게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 연결을 시켜서 한국 문학에 일든 관심을 책이나 논문이나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넷플릭스의 외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관찰해 보면서 할것 같긴 한데 프로그래밍하고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지 사실은 이 부분으로 연결하기가 되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코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뭐 배우면 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뭐 이런 그쪽을 연결을 시켜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좀 이런 식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사실 저한테 있어서 프로그래밍은 무엇보다도 되게 유용한 도구였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이제 진짜로 어린 나이여서 아무것도 모를 나이긴 한데, 그때 우연히 이제 아버지께서 프로그래밍 책을 찾아주셨어요. 특별히 특별한 이유 없이. 그때부터 프로그래밍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상 거의 개인적으로 이제 책을 읽고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학원 같은 데에서 배운 거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알게 된 지식이 굉장히 부분 부분마다 아는 수준이 다르고 이렇게 들쭉날쭉한 건 있기는 한데,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를 좀 맞은 컴퓨터상에서 구현하는 도구로서의 의미의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생물학이랑 연관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맞은 그래프 이미지를 하나 첨부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특히 생태학에서는 예를 들어 생태계를 시뮬레이션 할때 프로그래밍을 사용한다든가, 그 접합 부분은 과학 분야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분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AI 이런 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쪽은 약간 기계라든지 뭐 왜, 그저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 쪽인데 약간 미래지향적 이런 쪽인데 어떻게 그죠? 바이올로지하고 그죠? 코딩하고 아니면 프로그램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까? 왜 이런 생각이 어떻게 해서 그죠?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물어봤어요. 그래 그럼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